타고. 아니 뭔 일을 해? 왜 여기 와서 타는겨? 어머 오빠 왔네. 오빠 왔네. 안녕하세요. 내릴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유니콘 시작! 고생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합시다. 어디 제공? 너? 다 마스크 쓰셔가지고. 아 입장료 뭐 내야죠. 입장료 2,300원. 지역 주민 할인 없어요? 아 내가 여기. 자 다 쓰셨죠?
된다고? 그렇지. 갑시다. 우아하게. 어떻게 해요? 저 수지가 이거 강생이 안 돼? 똑같은 거래요. 같은 작품이에요. 어? 진짜인가봐요. 여기도 같은 거라고 그러던데요. 아까 전에 여기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다 이거야. 뭐냐?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다. 그래서 불이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일학문하고 같은 거야. 해탈문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해탈하는 문이야.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불이문을 언제냐면 옛날부터 얘기했죠. 이게 신라시대 때 만든 절이지만 병란 때마다 불났다가 아주 불이 문제야. 왜냐면 왜 불이 문제일까요? 목적은 불이잖아. 또 절에서는 가장 으뜸 공양이 무슨 공양이다? 연등불, 등불 공양이잖아. 환하게 진리에 빛나는 거. 네가 맨날 촛불 키운 거야. 그러다가 화재나고. 그럼 목조건물이고. 자, 우리 절에 와서 보면은 궁궐에서 보는 스타일하고 딱 비슷하죠? 근데 궁궐에는 단청을 뭐로 단청을 해요? 뭐로 단청은 뭐냐? 벽들만 하지 벽은 안 한단 말이야. 이 벽은 안, 단청을 하는데 절에 오면 벽도 해. 왜냐, 거기는 임금보다 소위 이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왕보다 더 위대한 대웅. 대웅 뭐야? 위대한 저 큰 영웅. 영웅이 사는, 부처님이 사시는 거니까 벽이고 뭐고 다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오면 여기가 금강조가 있어요. 금강조. 금강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금강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금강조라는 거. 그래서 사악한 기운이 이리로 들어오면 저거를 막아 이걸로 두드려 까겠지. 우리 속된 말로 흘려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28년에 다 없어진 전인데 어제 요것만 남았다 이거. 그림은만 여기서 우리가 제로로 된 게 이거예요. 돌빼기 이거 되는데 이걸 지켜줬다는 건 어떤 거냐 하고 유심히 살펴봤어. 바로 요것만 이 백나무 때문에 여기 불이 붙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저것이 이걸 지켰다. 저거는 몇 년 됐냐? 300년인가 500,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500년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수나무가 그러면 네 가지를 뽑아요. 첫째가 동네에 이렇게 그늘 만들어 주는 거, 노티나무. 그 다음에 선비들이, 아, 이거 우리 나무야. 선비 집에만 쓰는 나무, 대화나무.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본 거, 그 다음에 그 나무들 중에서 물기만 있으면 가장 오래 사는 나무,
그렇지,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수비가 풍부한 데서 물만 풍부하면 기본이 600년. 그래서 기본이 600년이 안 돼서 사그러진다면 은행나무는 돌돌, 그래서 돌돌이 먹는 은행나무다. 그래서 은행나무다. 요거는 사비치입니다. 자, 은행나무가 아이가 나무 4대 장수나무에서 최고 오래 산다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그래도 그러면 장수 이게 오래 사니까 내가 부부금술이 안 좋다, 또는 지금 이제 연애하는데 상대친구가 안 맞는다, 또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제 부부금술이 안 좋다고, 왜냐면 수비가 풍부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화목하도록, 남녀관계를 좋게. 여러분 수비가 풍부하면 뭐가 뛰냐면 재물이 뛰어요. 역시 여자는 입을 틀어먹는 거는 재물이야. 그래서 역시 은행나무 근처에서 놀면 감옥이 화려해지는 거는 재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어디 가서 은행나무 그렇지, 은행나무. 자기 나하고 절대로 같이 은행나무 가자 그러지 마. 은행나무 은행나무에 가서 저기 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동전도 이제 발로 차이내지. 네? 이게 하는 것보다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죠? 네. 그 맞고 할까요? 들어가서 할까요? 네. 네, 그럼 따라오세요. 아, 화진포의 성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권을 해지하여 아, 이 소나무, 금강 소나무구나 이게. 와. 아니. 어디 나무? HD가 배렸네. 성황당. 저기거든. 너 우리 직원이라야 자르지? 아이 싫어. 나 울고 싶어. 안에 다 벗는다 내가. 거 잡지 말고. 어, 오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 아니요. 좀 전에 애를 낳았나? 자, 더 팽팽하게, 팽팽하게. 네, 팽팽하게. 야, 오늘 이게 여분 더워가지고 애 낳았나? 다 찍으셨어. 이제 들어가세요. 같이. 자, 하나, 둘.
그럼 돌리셔야 돼요. 나이만큼. 밤새야 돼. 밤새.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니에요? 능파대. 예, 네, 여기, 여긴가 보네. 아까 전에 사는 거 이거. 예. 네. 와. 청간장. 오, 멋지다. 멋지다. 그렇지. 얘 찍고 나중에 뽀샵으로 살려야지. 애들 많이 자, 줄을 서시오.